펩시콜라는 그냥 펩시맨 계속 밀지 왜 마스코트를 바꿨을까? 근데 중간에 왜 바꿨을까? 아, 네, 키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딛고 왔어요? 딛고 왔으면 잘했네. 벌써 딛었단 말이야? 자, 올라가면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전에 합쳐주고. 응? 이곳이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거지. 실수로 들어온 거라면 어서 나가라. 지금 나간다면 이쿠마루님 봐줄 테니. 여기서 아, 제가 실수한 것 같군요.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우스운 놈들이군. 자,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나가라 라고 비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흥, 웃기지도 않는군.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제이스님이 용서할 수 없지. 감히 이쿠마루님의 성의를 무시하다니 저승에서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라란. 참고로 이 포가튼 사가의 도스 초의 판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은 저에게 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스 초기판, 완전 초기판 엔딩이 다른 거를 한번 봐야 돼서. 자, 저렇게 철퇴를 날리는데 원거리 공격을 해요. 또 활처럼 멀리는 아닌데 도스 초기판이 엔딩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돼서 방송에서 혹시라도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따라다란. 이사 올 때 다 버림. 네, 저도 포사 CD가 쓸데없이 3개인가 2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할 때라든가 그럴 때 다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패키지의 로망밖에 없어서 페로판 뿐이라. 자, 보면은 레벨 8에 HP가 400, 쿠마루 보스급이에요. 이것도 아하, 역시 개. 얼굴 그려진 1번 CD 플레이 CD 초회판 맞습니까? 제일 초창기 버전이어야 돼요. 버전이 그래야 다른 엔딩이 나오기 때문에. 막 플러스 팩 막 그런 거 말고. 아, 잘 싸운다. 물어! 댕댕이 물어! 아, 그래요? 97년도 초회판? 오,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뭐 구할 수 없나? 나중에 구글 같은 데를 좀 뒤져봐야겠어. 어이구, 역시 여주를 붙이기에는 아직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아, 매뉴얼도 있어요. 열 게임 보관 같은 거 좀 잘하시나 보나. 혹시 창세기전 2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버실 텐데 아마. 보관을 잘하시네. 아, 그래요? 뭐 사진은 본인이 이제 자랑하고 싶으시면은 제 방명록이라 아니 제 방송국 그 사진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데다 마음껏 올리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막 창세기전 소장하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방송국 사진 게시판 같은 데 올려두시면은 제가 나중에 방송할 때 같이 보고 막 그럴 테니까 혹시 계시면은 내가 이 게임 CD 깨끗하게 소장 중이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올려두시면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 다 같이 볼게요. 자, 아무튼 레벨이 올랐고요. 찰리도 레벨이 올랐습니다. 흑, 내가 지다니. 제이슨,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제이슨, 저자를 그냥 보낼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겨뤄보고 싶어. 내가 지더라도 1대1로 말이야 라는 요런 쿠마루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사면 좋죠. 아니면 뭐 빌리거나 그래야 되니까. 소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빌리는 쪽이 좋죠. 저는 동료 부활 마법은, 아, 부활은 마법을 사야 되는 건가요? 네, 마법을 사야 되는데 레벨이 무려 10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 배울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거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요청을 할게요. 일단 지금 그 컴퓨터 본체 자체가 CD를 외장으로 달든가 해야 돼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연락을 할게요. 아무튼 방금 말했다시피 본인이 뭐 자랑하고 싶으신 거 게임 CD라든가 패키지라든가 막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사진 게시판에 우리 방명록 사진 게시판 그런 데다 올려두면은 자 방송할 때 시작할 때나 막 끝날 때라든가 막 같이 보면서 야 이거 나도 갖고 싶다 이래가면서 같이 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할 테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마음껏 올려주세요. 제 방송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사인하면 욕먹지 않을까요? 그럼 값어치가 떨어질 텐데 가치가 떨어질 텐데 그럼. 자 아무튼 퀘스트들을 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니도록 합니다. 양신 갑옷도 얻었겠다. 아 맞다 생선 살인 안 했네. 자 생선 살인을 깜빡했는데 또 죽여야죠. 예, 죽일 수 있는 모든 NPC들은 다 죽여야 되니까 할아버지를 죽이러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깜빡했어. 할아버지 죽이러. 자 이 집 이 집에 말을 걸어보면은 이 마을은 외적의 침입이 잦아서 장정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그리고 아들 할아버지의 손자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건디글래스에서 파는 싱싱한 생선이에요. 저도 할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생선이 좋아요 라고 하고 할아버지 저 한 달 동안 생선을 못 먹었더니 사는 맛이 없어 건디글래스에서 웬일인지 고기를 못 잡는다니 에구 있어도 영준이 밭상이나 오르지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어림도 없지. 자 생선 한 마리 드릴까요? 를 고르면 정말인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자네들은 못 받을 거요 라고 생선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네, 토끼님도 뭐 피규어라든가 프라모델이라든가 그런 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올리시고 그러면 갔을 때 할아버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물어볼까요? 아 이제 시아버님까지 저희의 모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으앙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흑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생선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만 라고 이렇게 모자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흐흐흐 자 순조롭게 할아버지를 살인했으니까 죽이고 이제 다음 퀘스트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모자는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인데 그냥 잠깐 보여만 드리려고 에디트로 넣었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이라서 그 못 얻고 그냥 에디트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부사 가드라든가 산타 모자라든가 몇 개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려고 에디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샤와르 마을 쪽에서 퀘스트 완료도 조금 하고 네 마을 부수기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여기부터 딴딴 자 우선 요 사람에게 말을 걸면은 루미디아를 주면서 또 퀘스트 보상을 주는데 내가 찾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자 받아주시오 라고 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제가 진짜 블랙드래곤과 한 20번은 싸운 것 같은데 이 자식이 내가 찾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헛소리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을에 온 김에 역시나 달핀 슈즈를 사줘야 없는 애들한테 사줘야 이동 거리가 한 칸 늘어납니다. 걔는 신발을 못 끼니까 걔는 제외 나머지 애들한테 하나씩 줍니다. 사루만큼의 대마법사 그럴지도 이렇게 그리고 돌아댕기면서 이제 퀘스트 보상을 더 받을게.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젓갈피리 받는 퀘스트를 안 받아왔네. 젓갈피리는 나중에 하고 그럼 어쨌든 여기는 루미디아랑 그 다음에 저 뭐냐 신발 사러 왔다 생각하고 다음 마을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캐차마을 부수러 갈 때가 됐네요. 캐차마을 다 때려 부수러 갑시다. 딴딴 따란 따란 딴딴 따 욕같은 필이죠. 근데 뭐 이 게임 자체의 별명이 지읒같은 사라 지읒같은 사가 막 이런 욕이었으니까 뭐 아 여기 복제견이 있어서 무서워 갑자기 튕길까봐. 아 주인공 레벨이 5네요. 근데 문제가 자 주인공 레벨이 5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다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선 퀘스트를 더 이상 하면 안되고 랩다를 먼저 해야 돼요. 아 이 도박장은 위스퍼링 윈들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위스퍼링 윈들 카드를 멀리서 원거리로 던지는 막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예, 고 캐릭터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위스퍼링 윈들. 자, 그리고 이전 투도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레벨이 오르니까. 주인공 랩달을 한 다음에 레벨 올리기 시작해야 되니까. 딴딴 와, 애들이 반격 같은 걸 너무 잘해서 다 잡고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게임은 포 같은 사가, 국산 고전 RPG 게임 포 같은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무려 손놀이사, 국산 고전 게임 회사인 손놀이사의 포 같은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컨셉이요, 다 죽이기, 다 없애버리기. 딴다란단 딴다란단. 이 게임 요즘에도 구할 수 있나요? 구입할 순 없어요. 살 순 없고, 살려면 중고로 사야 되고, 구할 순 있죠. 구입할 순 없지만. 네, 몰살루트 맞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랩달을 하고 옵니다. 따란 따란 딴 딴 따란 따란. 네, 포가트는 다 쓸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가서 후후, 다시 왔군. 하지만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다. 기회를 줘. 흥, 좋다. 소원이라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주지. 라고 막 뭐라 씨부리는데, 여기서 어쨌든 결론은 틀려야 되기 때문에, 맞추면 레벨을 돌려준다 이런 건데, 틀려야 되기 때문에 대충 듣고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물론이지. 자, 틀리면은 후, 멍청한 니 덕대기. 나의 계획은 결국 숲으로 돌아갔군. 쟤 별 수 없지. 하지만 약속된 대가는 가져가마. 라고 하면서 레벨을 깎는데, 자, 레벨이 또 이렇게 빵이 됐어요. 5까지 겨우 올려놨더니 다시 빵이 됐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이유가, 레벨이 낮을 때 랩달을 해놔야, 그래야 레벨이 성장이, 레벨 요구치가 빠르기, 낮기 때문에 성장이 빨라요.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네, 게이득 랩달이에요 저거. 수표, 수포가 아니라 투표급? 그리고 이곳에 온 김에, 이곳에서 해야 되는 퀘스트 중에 하나인 미스리 광산 퀘스트를 지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랩다 또 시켜주세요. 랩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와, 한방. 역시 개죠. 개셉니다. 역시 개가 개세요. 간달프도 레벨이 올랐고, 에스메랄다도 레벨이 올랐고, 잘 올립니다. 지금 퀘스트를 다 몰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 레벨이 잘 올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Q가 레벨을 12까지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거. 현재 9인데 아직 3이나 모자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후달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 쭉 올라가면은 이런 가짜리 새로운 탄이 들어봐야겠어. 왠지 겁나는데. 라고 이렇게 블랙, 아니 레드 드래곤이 있는 지역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거울이 수량이 되냐인데, 거울 수량이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 버리고, 거울이 지금 열쇠 한 개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이거는 돌아가야겠다. 이건 나중에,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물론 뭐 안에서 상자로 연명을 해가면서 거울을 모아서 갈 수는 있는데, 그럼 귀찮으니까 답답하고 나중에 가고, 다른 퀘스트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걔는 무기는 안 끼고 있지만 이제 머리에 똥을 올려놓고 있죠. 똥개라서, 잡종견이기 때문에 똥을 머리에. 따란딴 따란딴 따란. 근데 개무기가 똥이라는 건 정말 이상한 발상인 것 같아. 발상이 좀 이상해. 자, 아무튼 레벨 다운 했으니까 한 김에 이쪽 지역, 이쪽 대륙에 있는 퀘스트들을 다 해주기 위해서 편지 배달 퀘스트도 좀 하고, 그 다음 저가의 피리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마법이 필요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퀘스트를 받으려면 이리로 올라가서 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면은, 이 근방에서 꽤 이름 있는 마법사가 우리 마을에 있다. 근데 그 양반이 요새 모험자들을 찾는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가주면은 퀘스트를 줍니다. 사람을 구하신다길래,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근방을 여행한다는 분대기 모험가들이시군. 한번 맡아보겠소. 무슨 일입니까? 저가의 피리라는 유서 깊은 마법의 피리를 찾아달라는 것이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소, 한번 믿어봅시다. 자, 이렇게 저가의 피리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퀘스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죠? 오해라요. 저에겐 1년간 사귄 여자친구 있죠.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사촌 누나가 와서 반가워서 포옹을 했는데 그 장면을 그녀가 본 거예요. 해명을 하려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젊고 예쁜 사촌 누나를 준 제가 잘못인가요?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그런 여자는 잊어버려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1번.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놨어요. 이것도 못 믿는다면 헤어져야겠죠. 마침 잘 됐네요. 이 편지를 데이브랜드 마을에 있는 미야카라에게 전해주실래요? 미야카라라고요?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리죠. 오해의 편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창을 달라. 편지 쓰지 말랬는데. 잊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우리의 경험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레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야, 사면타 좋다. 조금 모자르고. 아, 곰 때린 개. 자, 이렇게 우르사를 잡아주면은 주인공 레벨이 또 올랐고요. 퀘스트를 몰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직자들이 이제 레벨 10이 돼야, 그래야 부활 마법을 배우는데 아직까지는 레벨이 좀 모자릅니다. 빨리 부활을 배워야, 그래야 우리 개를 좀 서포트를 해줄 텐데. 아, 명견 실버. 그 고전 만화. 나중에 자음 퀴즈 같은 거 할 때 그 옛날 만화 이름으로 해도 되겠다. 영화 이름, 만화 이름 막 그런 거. 그 게임이 아니더라도. 아, 반격 깔끔하고요. 주인공 레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랩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3 상태고 레벨이. 파트라슈. 자, 이 마을에서 미야카라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미야카라의 집은 바로 이 왼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집이 미야카라의 집이에요. 호수에 사는 마녀 아루아는 성격이 이상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나중을 위한 떡밥이고. 엉엉엉, 남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딴 여자랑. 흑, 역시 첫사랑은 안되나봐요. 저 혹시 미야카라씨 맞나요? 흑, 예, 맞긴 맞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다 아는 수가 있죠, 후훗. 그라시안 마을의 어떤 청년이 이걸 전해달라는군요. 편지? 어머, 이건 스탠더에? 그 청년 이름이 스탠더였군. 그랬었구나. 에구, 스탠더에게 미안해서 어쩌죠? 아, 죄송하지만 스탠더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주실래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하하, 이제 오해가 풀리셨나요? 다행이군요. 라고 이렇게 성의를 600갤러를 줍니다. 아, 뭐 이런 걸 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자, 이제 스탠더와 계속 만날 수 있어요. 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라고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아주 착한 일. 아주 좋은 일을 해줬어요. 역시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지. 온 김에 치료 한번 받고. 알고 보니 금단의 사랑. 신성 마법이 지금 8레벨까지는 배울 수 있는데, 마나 디펜스, 매스큐어 이런 것까지 배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거라고는 매스큐어밖에 없습니다. 매스큐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나 얘한테 배워주고, 마찬가지 얘한테. 살인자. 어디 보자. 경험치는 아직 모자르고, 얘는 레벨이 오르는데 다른 애들은 모자르고. 자, 저 여자의 이 답변을 남자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남자한테 가서 답변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해결됐다, 안심하고 연애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기뻐하겠죠? 이대로 갈 길 가라고? 자, 답변을 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편지를 보여줬더니 그냥 자기 생각이 짧았다면서 잘못했다고 전해달라더군요. 저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례금을 줬고요.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렵군요. 라고 이렇게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네, 포사에 죽일 수 있는 인물 굉장히 많습니다. 아세로라도 있고, 베린저도 있고, 프리스크도 있고, 하우저도 있고, 라사야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야, 야.
아, 네,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대충 다 죽여서 이젠 죽일 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 성직자들도 업해야 되고 사우라비도 업해야 되고 갈 길이 머네요. 어쨌든 캐차마을도 뽀사고 좀 할 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죽이는 법이니 이미 다 제가 없애버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딴딴딴. 이제 페샤와르 마을 가서 거기서 저카이피리 받고 그 다음 캐차마을 가서 고락스 마을 부셔버리고 그 상태에서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스탠더도 죽여주세요. 아, 저렇게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차마 죽일 수가 없죠. 이쁜 사랑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디 솔로이신 분들은 좋은 짝 잘 찾으셔서 올해 안에 좋은 짝 잘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페샤와르 마을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저카이피리를 받아서 가겠습니다. 일로 와서 여기 똑같은 말 하는데 저카이피리 여기 있습니다. 가져와세요 라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원래 이걸 그냥 안 줘야 되는데 기존의 퀘스트를 하나 도와주면서 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바로 줍니다. 네, 저는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힘냅시다, 같이. 자, 아무튼 올라와서 캐치아 마을 잠깐만 가서 볼 때마다 무서운 강아지. 어쨌든 저건 문제가 아니고 일로 와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말 걸기 전에 세이브 한번. 제이스님 여기 계셨군요. 마돌님이 이곳에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제이스님, 저희 마을 좀 도와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시죠? 저희 마을에 가루인들 쳐들어와서 제 딸도 그놈의 가루인들에게 잡혀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거는 안 받고 한참 나중에 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습니다. 역시 제이스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빨리 제 딸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못 나가요. 뭐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면 수많은 가로린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무 사이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 안 싸워도 됩니다. 저기로만 갔을 때 안 싸울 수 있어요. 이 방에서 배운 개그를 써먹었다고요? 아, 그래요? 자, 올라가면 건방진 놈들, 니 놈들은 누구냐? 난 제이슨이다, 이 못된 가로린들아. 크크크, 애송이들이 여기까지 옹켜왔군. 흥, 죽을 각오하고 있어라. 잘도 짓거리는군. 그 입을 다시는 못 놀리게 해주지. 크크크. 데케리스 조심해라. 제이스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금방 구해드리겠소. 라고 이렇게 괴물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 보면은 데케리스 레벨 10에 HP 170, 그리고 히데아스 230짜리 뭐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후딱 잡아주겠습니다. 아, 그거는 다른 무언가가 그 상대분께서 마음에 안 드신 겁니다. 다른 뭔가가. 자, 이쪽에서 여기서 말만 안 걸었으면 마을이 멀쩡하다. 그렇긴 하지. 마법 맞았네? 히데가스, 히레가스. 그게 또 그렇게 이어지다니. 아, 사면타 깔끔. 좋아. 자, 이제 이 녀석이 맞아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배운 스킬 매스큐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피가 일반 큐어보다 훨씬 많이 찹니다. 지금 허해가지고 몇 찼는지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많이 찹니다. 많이. 그리고 5마 50 3, 59 아니 95. 네, 좀 높은 단계의 힐을 하나 배웠습니다. 새로. 이거 여수 죽겠다. 자, 여수는 살지를 못하네. 딴 따란따란. 올라와서 공수 좀 처리해주고 얘네 둘은 밑에서 이거 처리. 약하니까 얘를 저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친구만 있으면 되니까
네. 아, 거꾸로 서 있다고. 예,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매달려 있는 퍼포먼스. 일단 달아있는 애부터 잡고 마찬가지. 어우, 크리티컬 히트. 걔를 이쪽으로 보내고 피 흡수 좀 하고, 마법 맞아서 피가 좀 달았으니까 피를 흡수해주고. 아, 인생이 거꾸로 간다는. 행위예술이네. 아, 예술 좀 할 줄 아네, 여주가. 네, 냉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쪽 가서 저쪽 킬러 하나를 냅뒀어야 되는데 다 빼버려가지고 얘가 힘들겠네. 피가 많이 달았으니까 강짜리 하나 먹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포가튼 사가, 복상 고전 RPG 게임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300분 넘게 계시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즉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질차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자, 피가 좀 달았긴 한데 이거 없애버리고. 아, 법사를 혼자 상대하려니까 또 애먹네. 아, 역시 찰리 반격 한 번씩 딱딱. 자, 가서 힐해야 돼, 힐. 참고로 매스큐어는 멀리도 날아가는데 이게 안 닿나 지금 위치가? 닿을 텐데. 안 닿네. 안 닿네. 큐어는 바로 앞밖에 안 되는데 매스큐어는 멀리, 멀리는 아니지만 조금 먼 거리로 날아가요. 때려서 피 뺏고. 아, 역시 반격. 오케이, 이쪽은 정리됐어. 이제 오른쪽만 잡으면 돼. 매스큐어. 아, 왜 이렇게 안 돼? 범위 왜 이래? 됐다. 차긴 차는데 범위가 좀 이상해. 아, 안 닿아 또. 아이, 거참 진짜. 길막 진짜. 힐포 하나 먹고. 아이고. 아, 이거 얘, 얘로 잡아야 되네. 아이, 길. 아, 거참. 이 좁은 데서 말이야. 길 막고 말이야, 지금. 안 그래, 좁아 죽겠는데, 매스큐어. 자, 일. 자, 이제 가서 이 녀석이 트리쿠션. 자, 간달프 레벨업. 그리고 에스메랄드 레벨업. 찰리 안 됐고. 피 빌어먹을. 형, 너 말이라 가라, 데케리스. 아, 안 돼. 어서 가. 어딜 도망치려고. 으잇. 네 상대는 나다. 형, 어서 도망가, 어서. 제이슨, 이제 너와 나 1대1의 승부다. 간다. 왜 이 와중에 저 여자 인질은 가만히 저렇게 있을까요? 크크크, 너와 같은 자에게 죽다니 영광. 감사합니다, 제이슨님.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괜찮아요. 마가렛도 무사하구나. 모두가 제이슨님 덕택이에요.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딸도 우리 마을도 살았습니다. 하하,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나갑시다. 제이슨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복구 작업에 힘쓰십시오. 저희는 갈 길이 멉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가로린들과 마을 사람들이 공존하는 마을이 됐어요. 다 불타고 마을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혀왔을 거예요. 카로린들이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말 하고. 이렇게 괴물들과 함께 사는 즐거운 마을이 됐고요. 일단 다시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다. 저희 마을 구해주신 담례도 못했더군요. 대가입니다. 15,000 겔더를 받습니다. 네, 범위일 맞아요. 근처에 있는 거 지정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아군을 회복해주는 뭐 그런 스킬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상은 받고 우린 갈 길을 갑니다. 지금 경험치가 찰리도 안 됐고, 얘도 한참 멀었고, 얘도 멀었네. 아이고, 레벨이 많이 모자르겠네. 네, 방금 저 마돌도 아돌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딱 탑게임 캐릭터의 패러디 캐릭터입니다.
이 게임엔 패러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바글바글해요. 방구 퀘스트로 인해서 레벨이 오른 친구가 한 명 있고요. 이제 배 타고 갑시다. 자, 캐차랑 그 다음에 페샤와를 끝났고 108배 이제 헤르겔라 포션도 할까? 헤르겔라 하지 말자. 크리티컬 히트 좋아. 아, 잘 싸운다 이제. 아, 한턴 좋아. 깔끔 깔끔 그 자체. 이게 지금 NPC들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을 죽이다 보니까 경험치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Q 경험치는 모자랄 것 같고 적어도 부활까진 배워야 되니까 이 상태에 지금 남은 것들을 최대한 해야겠다. 헤르게나 포션을 한 다음에 그걸 제대로 구해서 갖다 주면 돼요. 그것도 잡아야 돼. 오세다이. 네, 큐 맞습니다. 큐예요, 큐. 저가의 피리 하고 그다음에 오세다이그 하고 오세다이그. 따란따란단단. 참고로 이오리도 나와요, 이오리. 왜 지레님 명성치 높은 거부터 안 하세요? 그냥 그 마을을 처음 지역부터 쭉 가면서 하나씩 다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오세다이그는 막 데이브렌붕 가서 스테인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건딩글래스에서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마녀의 성도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거의 후반으로 빼는 편이에요. 원래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오리는 근데 큐가 파티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파티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오는데 들어온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아서 아쉽게도. 자, 여기서 좀 말이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안도록하게 좀 요약해서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 되게 많아요 여기. 차를 끓여오느라 기다리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무척 좋아했어요. 블러스톤을 훔쳐낸 거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당신도 아버지를 죽인 공범이에요. 그래, 내가 네 예비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글쎄요, 아무것도요. 산채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현자님,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네. 다만 자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뿐이야. 그렇다면 자네에게 가장 편한 길은 도망치는 거야. 그러나 옳은 길이 아니야.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무엇? 뺏어간 물건이 뭔지 아나? 블러스톤이라 들었습니다. 벌써 1000년 전의 일이지. 이젠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일이라네. 마법이 최고로 번성하던 시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마법이 아주 뛰어났었다. 그리고 그 중에 부사라고 하는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 마법사가 큰 실수를 했다. 게이트 스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차원을 넘나들면서 다른 차원에 가서 막대한 힘을 얻어왔다. 그 대신에 포악해져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진짜 말이 많네요. 예, 여기 부분이 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어디까지 했지? 격퇴되었다는 데까지요. 그치지만 용사들이 나타나서 부사를 격퇴했고 격퇴를 했지만 게이트 스톤의 큰 조각 중에 하나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조각 그 봉인해서 이제 천년째 되는 해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자,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열심히 차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습니다. 자, 천년 뒤에 다른 차원에서 봉인을 풀고 돌아온다는 말이었다. 올해가 그 천년째 되는 해다.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기르 아르칸의 지팡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팡이에 봉인을 풀어서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냥 대충 요약을 하면 마법사의 탑을 알고 있나? 그 탑에 알카석이라는 뛰어난 마법사가 살고 있다. 그를 찾아와서 도움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해요. 이 반지를 가져가게. 데이브랜브 마을에 있는 늙은 기사 스테인에게 보여주면 마법사의 탑까지 안내해준다. 여보게, 몸 조심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아무도 몰라. 에나벨,
범죄자요, 누구? 아, 케일. 케일은 못 마셔요. 같이 갑시다. 자, 여기서 맞아. 그냥 난 트라이캔으로 이걸 눌러버리면 게임 오버고요. 1번을 눌러야만 게임이 소킹이 됩니다. 자, 같이 갑시다.